400km를 흘러 서해를 만난다는 조강과 휘전선 바로 위쪽에 위치한 개풍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강은 임진강, 하구, 예성강, 한강, 그 다음에 염화강이 합쳐져 서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입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북녘 땅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북이 여기서 1.4km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1.4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저기 이북이래. 70여 년 넘게 발길이 닿지 않은 생태보고 조강. 남과 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저새들과 물속을 유영하는 물고기들을 미디어로 만나봅니다. 정말 손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무엇보다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게 눈으로도 느껴져서 너무 황홀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서쪽으로는 강화도가 보이는 애기봉은 높이 154m의 봉우리인데요. 북한 개풍군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단거리 전망대로 조강과 북녘 땅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황금벌판에서 추수가 한창인 북한 주민들. 망원경을 통해 본 북녘 농촌의 가을 모습은 우리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벼벤자리가 보이죠? 지난 일주일 전에 낮으로 7명이 오전에 뵌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DMZ에 녹슨 철조망,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나온 탄피, 애기봉, 성탄 점등탑 등을 녹여 만든 평화의 종은 전쟁의 아픈 상처와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탄피를 만들어서 이 커다란 종을 만들었다니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상해용사셨거든요. 또 남편 저기 시아버님도 그랬었어요. 개성이 고향인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기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세단장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전망대와 평화생태 전시관, 북한의 유적지로 여행을 따라볼 수 있는 VR 체험 공간, 야외 공연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높은 관심 속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 생활했는데 진짜 신혼여행 와서 보니까는 더 가깝고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아. 그치. 이걸로 보니까 정말 코앞에 있는 것 같아. 그러네. 인천에서 새우젓을 싣고 저 마포까지 여기가 이제 조강포라고 있었기 들었습니다. 여기가 조강포가 옛날에 컸어요. 한강, 임진강, 또 여기가 조강 아니에요. 이게 세 군데가 만나가지고 조금 흐르면 예성강이라고 있습니다. 예성강이 흘러가지고 저 서해 바다로 했는데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서로 우리 시장민들도 우리 여기 왕래할 수 있도록.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개관을 기념해 오는 12월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전시관에서 전망대로 이어지는 흔들다리와 테마별 소주제 공원은 내년 6월 말까지 조성됩니다. 국민리포트 박기련입니다.